어둡지? 안 어두워.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두워. 겨드랑이? 하지 마. 나 겨드랑이 생머리라서 창피하단 말이야. 우와, 여보 팔 멋있다. 오. 어? 왜 그래, 내가? 생일이야, 나? 아니, 그냥 좀 해줘도 지랄이. 아니야, 좋아서. 아, 좋아서 그런 거지. 지랄이라고 표현해. 미친놈아, 뒤질라고. 아, 좀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어. 그래.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 어쩌라고. 항상. 빨로만. 네, 레츠고 파이 여러분, 호터 파이요. 여러분 오늘 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키우는 생물들을 보여주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키우는 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하는 컨텐츠긴 한데, 보여드리고 나서 이 키우는 생물들을 위해서 아주 커다랗고 맛있는 가물치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키우는 애들한테 직접 손질해서 먹이고, 키우는 생물들 중에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유기됐었던 오파 있잖아요,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 제가 그 녀석을 대략 한 3개월 전에 유기된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살을 디룩디룩 쪄놨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복귀한 지 한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2주 동안 제가 집을 빈 상태여가지고 사육장 상태가, 청소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안 돼 분파야, 분파야,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분파야 똥 쌌다. 물속에서 요만한 걸 샀더라고. 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쌌는데 왜 많이 쌌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갈 때 은혜가 먹을 거를 퍼줬어요. 저는 퍼주지 않고 적당히 좀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왜? 계속 달라길래. 아니 이게 계속 달래. 약간 상만이 같은 느낌으로 어이구 그랬다 하면서 먹었지. 야 귀엽다 얘 지금. 귀여워. 분바 얼마나 귀여운데. 분바 여러분 옛날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진짜 쬐끔해.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애가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응가 크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얘가 물속에 안 들어가고 있길래 아 이거 보여주고 물 빨리 치워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줬더니 똥을 지금 하루 만에 지금 한 두세 번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엄마의 마음. 갔다 와보니까 분부야 배때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애가 거의 프렌치 불똥 마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파 보여드릴게요. 자 오파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세요. 우와 이거 꼬리 보세요, 꼬리. 자 옛날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꼬리 굵기 차이를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맨날 돼지 새끼야 이거. 왜 갑자기 화를 내?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방에 들어올 때마다 팡팡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밤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밤에 들어왔을 때 요 시점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러고 나와. 뭐 주나? 궁금한 표정으로 보다가 좀만 가까이 가면 벽을 막 사정없이 쳐버려요. 원래는 굉장히 순한 종류로 레오파드 게코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녀석은 이제 밖에서 좀 고생하다가 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예 안 건드리고 그냥 밥만 주고 안정을 취하라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얘를 지금 만진 적이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무섭대요. 물릴 것 같아서. 근데 얘는 태생 자체가 순한 애야. 자, 여러분 얘 꼬리랑 보세요. 엄청 컸지 은혜야. 상만아. 야, 알았어. 안 되겠다. 상만이한테 총 한번 쏠게요. 그 나한테 나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아. 상만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상만아, 얘는 오파야. 알겠지? 진짜? 진짜. 너 일로 와. 나가. 기다려 상만. 오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보시면은 엄청 통통해졌고, 꼬리가 어땠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거 거의 새끼손가락. 옛날 영상 여기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꼬리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얘는 온 순간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었어. 맞지?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칼슘제라고 해가 더스팅해서 주거든요. 야 이런 애들을 버렸어요. 이런 애를 안 먹인 거야 그냥. 봐 나가라고 진짜. 아 겁나 신경쓰이네. 눈이 한짝밖에 안 보이는 게 걔 신경쓰인다니까 내가. 어쨌든 오빠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이 안에 얘가 들어가서 롱을 이제 좀 싸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말라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여기 아주 그냥 습해 보이죠. 애들이 습한 데 들어가서 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 근데 야 얘 은혜야 얘 들어온다. 얘 입장한대. 김상만 입장! 들어와. 이리 와. 상만아 이제 안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뽀뽀. 뽀뽀. 왜 이렇게 돼지야 너는? 우리 집에 오면 다 돼지가 되나봐. 어려. 자 요 습한, 이게 뭐 옛날에는 에코어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바닥재였는데 요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닫아버려. 요 아래는 이런 식으로 네킨을 깔아요. 요 네킨도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거든요. 어, 얘 탈피했다. 얘 탈피 지금 한 3번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탈피 껍질이 있잖아요. 탈피를 한다는 거는 일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라서. 장마 짖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어 천천히 움직이면 안 돼. 차라리. 자, 그리고 다시 코코넛 해주고, 여기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넣으면 됩니다. 오파 진짜 많이 컸죠, 여러분. 꼬리도 통통해지고. 얘가 하루하루 갈수록 꼬리가 굵어진 게 보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들어가라. 자, 다음 포롱인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크롱이랑 포롱이가 데려왔잖아요. 근데 크롱이가 얼마 전에 생을 마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크롱이가 계속 싸납게 입질하고 이러길래 발전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얘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건데 얘 증상이 어땠냐면은 몸이 굳고 빨판 이런 데에도 힘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칼슘 과다를 한 것도 아니고 칼슘은 그냥 적당히 똑같이 메웠거든요. 근데 호롱이는 괜찮고 크롱이는 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되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 미안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롱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드려서. 그래도 지금 호롱이는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호롱이 자고 있지 않아? 호롱이 자고 있어. 근데 호롱이는 가끔씩 얘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다 컸어, 맞지? 진짜 많이 컸어요, 여러분. 거의 지금 이건 성체거든요, 성체. 주로 얘는 지금 슈퍼푸드를 먹이면서 키우고 있어요. 이 슈퍼푸드만 먹여도 잘 산다고 하는데 가끔씩 귀뚜라미 같은 거 사가지고 충식을 하고 있고 처음에 미럼을 종종 먹였었는데 미럼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푸드 위주로 주면서 귀뚜라미를 가끔씩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두 변명 정도만 물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만 해줍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더 많이 해줘야 이 녀석들이 탈수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붐바야를 지금 꺼내고 싶은데 사실 꺼내면 여기 완전 저희 집 다 똥물 범벅대거든요. 붐바야는 부르면 와요. 붐바야! 붐바야! 이게 원래 오는데 지금 뭔가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눈치를 챈 거예요. 원래는 이거 알지? 딸깍 하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달려와요.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근데 은희가 해도 처먹이었기 때문에 지금 똥물 대고 막 애 뱃대지 터져가지고 느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내가 가면은 나오면 어떡하지? 해봐 해봐. 야 붐바야! 아, 야 나오라고. 야 겁 개 먹었잖아 은혜야. 지금 눈빛 봐봐. 야 나. 야 그것까지 움직인다고? 들어 이거 똥 냄새 진짜 심해. 거의 설사 냄새.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한 30일 동안 방구 안 끼다가 한 번 딱 꼈을 때 맡은 그 냄새 나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자 픽픽이. 픽픽이는 바닥재를 바꿔줬어요. 이 녀석이 이런 오파 똥 싸는 흙 있죠? 그런 흙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걔 하지 마. 알아 얘 승질 장난 아니지. 걔 승질이네 요새. 어떻게 승질했는데? 아, 뭐 이러면서. 무슨? 진짜 내가 밥 주려고 갔는데 박치기 하면서 진짜. 진짜로? 어. 픽픽이 이 픽시 프로 종류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머리 건들잖아. 막 손으로 막 이게 치고 막 이래. 손으로 친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들이받았다니까? 안 그래. 해볼래? 픽픽이는 미러움을 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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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봤어 이렇게까지 승질내고. 우리 맞네 그냥. 졸라 싸울 뻔했어. 너 아빠 없을 때 내가 먹어보라. 먹는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씨팡팡인데 얘는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주고 있는데 똥 배변량이 엄청납니다. 물갈이도 자주 해야 되고 이 시클리드라는 종류 자체가 굉장히 싸나워요. 그래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보면 연이 깊죠. 왜냐면 저랑 은혜랑 가가지고 같이 우리나라 야생에 방생된 거를 잡아가지고 키웠는데 조회수도 300만 회가 넘게 나왔어. 진짜? 어 얘가 이 모든 키워보자 콘텐츠 중에 1등이야. 뭘 밥 잘 챙겨줘. 쟤 그리고 요새 안 도망가. 쟤도 이제 했지 은혜야. 얘 지금 벌써 거의 2년이야 은혜야. 벌써? 어 얘 픽픽이 2년. 페페가 제일 빨랐지. 아 페페. 페페도 돌연사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관리를 못한 탓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미안하네요 항상 키우면서. 붐바야도 진짜 오래됐어 은혜야. 붐바야도 2년쯤 됐어 지금. 2년 넘었지. 2년 넘었지. 아오도 2년 넘었고 아파트 있을 때부터니까 거의 2년인데 여기 주택 이사 온 게? 그럼 한 3년 됐을걸? 2년 뭐야, 넘었지? 존나 아무것도 모르네. 자 아오야. 아오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오! 아 이 새끼
애비를 몰라보고 진짜로. 자 일단 물을 조금 빼고 이 녀석 등이 이물질 같은 걸로 쌓여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은혜가 저희 아파트 살 때부터 욕조에 담가놓고 칫솔질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 칫솔을 보시면은 걔 립창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버려야 되니까 요걸로 이제 아우 등을 한번 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있나 혹시 은혜야? 여기 지금 물이 나와. 대야 있어? 그러면 대... 나는 이걸 찍어야 돼. 대야를 가지러 가야 돼. 너는 그거를 대야를 가지러 가는 걸 찍으면서 네가 분량을 또 뽑는 거지. 근데 왜 또 내가 대야를 가지러 가야 돼? 네가 가지러 가면 서포... 되잖아. 아, 이 거북이 누가 준 거야, 씨. 헐.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바로 이 집을 지어주신 시공사분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북이 덕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와.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요 레버를 돌리면은 물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뭔데? 저것도 빼줘. 뭘 빼? 이거? 왜? 아 진짜! 아 김은혜 머리 진짜 개쓰레기인 거 알지? 나 실수하고서 폭탈모 와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대머리되기 직전인데 애기 낳고 나가지고 머리카락 빠진다고 개 지랄을 떠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 로쥬털인데요. 미안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뭐라 먼저 할까봐 먼저 한 거야. 그 말을? 못하면은 그냥 닥치고 미안합니다 하고서 여기에 거기에 저 봐가 그 아우가 귀띠기 존나 개점을 물겠지. 자 이제 물을 빼줄게요. 물 빠지는 동안 자 이 재패니지 개꿀도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보세요. 안에 숨어있죠. 저기 안에다가 제가 항상 밀엄을 넣어줘가지고 얘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밀엄 한 마리 넣어줘볼까요? 오, 오 본다 본다. 오오오 오! 자 얘들도 지금 벌써 키운 지 한 몇 달 됐지 얘네도? 5개월쯤 된 거 같아가지고 지금 벌써 다 적응을 해서 애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자 여기도 한 마리 있는데 자 요 안에 있는 녀석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꼬리가 잘렸다가 지금 거의 다 재생이 됐거든요. 꺼내볼게요. 어, 봐봐. 어, 무서워. 꼬리 봐봐. 꼬리가 잘렸다가 지금 진짜 은혜야 리액션 개 롯데네. 꼬리가 잘렸다가 지금 거의 다 재생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아직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애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 나올 생각 없다. 아 나와. 분바야 나오라고 진짜. 등 보면은 지금 탈피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탈피를 조금 촉진시켜 주는 게 자 이런 칼슘제 더스팅을 조금 해줘가지고 칼슘을 먹이면은 애 좋아합니다. 먹어. 야 똥물이 빠지지 마. 똥물이 그거 빠질 거 먹지 마. 너 병 걸려. 진짜 대장암 걸려 진짜로. 잘했어. 으 똥물 먹었어. 으 꺼져. 가자 은혜야 이제 아우. 야 뭐 그렇게 해서 오오오오. 자 여러분 이게 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자세. 아씨 황나운보다 엉덩이 잘 드네. 오 얘 이제 키싱 소리 된다. 쉿 소리네요. 오! 야! 공격할 때 진짜 개빠르다니까 은혜야 이렇게. 아 시원해 보인다. 소리 너무 시원하다. 내 아가리 닦을 때보다 시원해 보인다. 와 이게 때 나오는 거 봐 은혜야. 그렇지 김은혜 좋아. 어 야 입 벌리고 있어. 야야야야 입 벌리고 있어 은혜야. 개빡쳐가지고. 자 이게 마무리 처처를 한번 해줘야 돼. 얘 뭔가 엄청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되게 좋아하는 자세야. 시원한가? 오 이거 봐봐 맞지? 좋아. 엄청 시원한 거 봐. 와 소리 내는 거 봤어? 어. 와 이 새끼가 진짜 꼭 먹는다. 아차. 자 그리고 이거 좀 설명해서 일광욕을 또 자주 시켜줘야 되거든요. 햇빛 같은 데 딱 해줘야 얘가 등이 딱딱해져요. 지금 등이 굉장히 딱딱해요.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등이 진짜 슬라임처럼 말랑말랑거리면서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우 물 한번 채워줄 건데 개문에 하나 둘 셋! 어떠냐? 그렇지! 자 요 정도면 됐습니다. 닥쳐! 자 이제 여기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왜 또 벗었어 병신아. 뭐라고? 왜 벗었어 병신아야 아니면은 병신아야 왜 병 써서 병신아라고 들은 거야? 빨리 욕하고 싶어가지고 람두 리두 등두 유루 등 어때? 살이 있어. 오, 깔끔해. 물 높이는 깊지 않아도 돼요. 딱 요 정도면 충분한 게 뭐냐면 얘네는 반수생 거북이라서 어차피 숨을 어디서 쉬어내요? 육지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물 밖으로 코가 쳐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확실히 근데 혈색 좋아졌어 지금 맞지? 그럼 물색이 바꿔서 혈색이 좋아 보이는 거지. 김은혜랑 살 사람. 자 그럼 이제 저 녀석들한테 매기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아니. 왜? 추워.
아니 애기 봐야지. 아 그지? 그렇게 빨리 말했어야지. 아 주워라고 하면은 일단 기분이 상하잖아. 나도 주는데. 그럼 너가 애기 봐. 그럼 너 족대질 할 거야? 아니. 이씨 브로. 아유 이씨. 자 여러분 헌재가 물놀이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좀 족대를 하면은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과연 요 릴체로도 잡힐까 궁금해서 오늘은 혼자 뜰채를 들고 왔습니다. 고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뒤져서 산에 사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면을 하거나 죽거나 하는데 이 물고기들은 수온이 차가워져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들은 개롯나 세요. 족대랑 하는 거 똑같이 여기 견착해두고 발로 요 밑에를 터는 거예요. 틀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과연 걔 리발 롯데서 족대가 좋을걸. 요런 틈 좋다 요런 틈. 깊숙하면 깊숙할수록 좋아요. 자 틀어 어?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응 없어 롯데서. 아 이 뜰채가 뜰망이 작으니까 쉽지 않네. 그래도 오늘 무조건 한 마리는 잡아가야 애들을 먹으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틀어볼까? 발로 하지 않고 그냥 뜰채로만 틀어볼게요. 뜰채로만 절대 푸지 않을게요 앞으로. 자 저기 수소곤충 한 마리 잡혔다. 저게 송장헤엄치개라고 해가지고 쏘이면은 개리발 할레루야. 야 이거 큰일났다 진짜. 아무도 못 잡은 거 아니야? 벽 안에 숨어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요걸 털어볼게요. 자 과연 우리나라 겨울에 물고기도 안 살아요 여러분. 아까 거짓말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마지막 틀어 이거 뭔가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올려 제발. 와 시부락지 한 마리도 없어. 감을 치는 무슨 피레미 레기조차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시간 반 가량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연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을치가 많은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은 김에 그냥 차라리 멀리 나가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한번 잡아서 애들이랑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절대로 그 육아 탈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은혜야 미안해. 자 여러분 연천 도착했는데 보수분 계십니다. 상렬이에요. 우리 상렬이요. 지금 감을치 많이 나와요 형님? 아 미쳤어. 근데 겨울에 제가 항상 가물질 형님이랑 했을 때 실패한 적이 꽤 있거든요. 오늘은 실패 없습니다. 무조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형수님 아 요새 인사를 좀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서 가물질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여기 가물질 있어요? 자 가물질가 요런데 가에 보통 서식을 하거든요. 제발 나와라 제발.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있다 있어요? 어디 너무 빨리 발견하는데요? 이야 저기 있다. 불량이 아 이게 불량 좀 더 못 봐야죠 형님. 큰데요? 아니 놓치지 마세요 형님. 놓치지 마세요 절대.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워요? 여유부리했네요 형님. 이야 아 이제 존나 크네. 오 크다. 오 야 오짜 되겠다. 우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이야 나이스. 이 타이밍에서 놓치는 아니 형님.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들어온 지 5분 만에 발견했어요. 사이즈 이거 괜찮죠? 우와 형님 여기서 놓치는 거 아니죠? 이야 사이즈 여러분. 와 지금 나 지금 약간 시커했거든. 왜요? 열려있어. 아 이거 닫아야 되구나. 아 아깝다. 아 분량 제대로 볼 뻔했네. 우와 진짜 살벌합니다. 우와 물질 들어야 돼. 선생님 가물질이 싫어하시는 거죠? 아 얘는 좀 근데 가물질 저한테 푹 고아먹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침 흘리셨었어요. 이거 몸에 좋으니까. 자 여러분 저 오늘은 많이가 필요 없어가지고 방금 잡은 저 딱 한 마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거 바로 들고 가가지고 키운 애들이랑 다 같이 초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가물치를 잡아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일로 와 이래 기야. 엘보로 다 나오죠. 죽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죽었다. 자 근데 요 가물치 손질하면요 또 여러분 은혜가 예전에 가물치 손질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김은혜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물치 손질한 적 있어? 너 가물치 임... 뭐야 지브럴. 얘 생명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저희가 가물치를 한번 손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망이로 머리를 6대를 있는 힘껏 쳤는데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망이로 머리를 16대를 때렸는데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로트했어요. 어떻게 줄 건데? 몰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여보 방망이 좀. 아 방망이. 얘 생명력이 진짜 여보 나 갔다 올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 경찰에 신고해. 너를? 얘를 갈게 여보 조심해. 내가 다 하고 왔어. 자, 나 현기증. 안녕.
자, 은혜야, 이제 너가 차례야. 나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가 해야 돼. 너가 무조건 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나 얘 살아있는 걸 봤잖아. 괜찮아. 너 약한 척 하지 마. 너 다 죽이고 했었잖아, 옛날에. 뭐가 갑자기? 뭐야? 자, 너한테 아주 좋은 무기를 주겠다. 비늘 제거기. 미진 감 다 떨어졌냐? 왜 뒤로 가는데? 은혜야. 은혜야, 어깨 힘 좀 풀어. 진짜 그러니까 네가 어깨가 점점 커지지. 힘을 계속. 세마세. 내장을 제거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판이 했는데. 미안해. 너 다 까네 내장 지금. 네 혼자 손으로. 야, 너의 본능을 깨우쳐.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미안해. 은혜야, 너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 원래 잘했잖아. 왜? 왜? 뭔가 움직였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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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가 이렇게 손으로 꺾어. 움직이지 않아. 손 조심해, 손 진짜. 나 너 다치면 못 살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움직였다니까 왜 그래? 기절 한번 하고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이제 요거를 은혜가 한쪽 면만 포를 떠줄 겁니다. 가자, 은혜야. 이제 네 몫이다. 너 뭐 잠깐 꼈는데 왜 그래? 내가 손이 컸어. 근데 그거 알지, 은혜야? 너 손 나보다 작잖아. 아갈머리 해버리고. 남자는 손 크기랑 그 크기랑 비례한다는 거. 손이 XX나 작네, 그럼. 진짜지? 너 등타기 할 수 있어? 갈비 끊어. 그렇지. 실로폰 타, 실로폰. 됐어? 아, 그래. 뭐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자, 그리고 이 껍질을 벗겨보자. 그렇게 갈질을 할 거라고? 아니, 이렇게 갈질한 사람이 어딨어? 다시 해봐. 이렇게? 그렇게 미친놈한테냐? 그래, 그렇게 가야지. 그럼 존나 안 좋죠. 아니, 이건 진짜. 자, 여러분, 이 가물치를 보시면은 갈비뼈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가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날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순살입니다, 순살. 나랑 은혜랑 먹을 거. 저희는 요 정도. 나머지는 이제 애들을 얇고 길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자, 요거는 우리 붐바야 거. 붐바야가 긴 거를 잘 먹어요. 붐바야랑 아오만 먹을 거거든요. 근데 아오는 어제 저희가 막 등 닦고 이래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마리만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만이도 이거 먹어도 되잖아. 상만이는 근데 어떻게 먹이냐면요, 아마 바싹 말려줘야 되거든요. 저 봐봐, 지금 지 얘기 안 잘하시지 무슨. 요거는 따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거꾸로 아니야? 유 베리 스마트, 일로와. 아니, 너가 맞아. 왜 내가 바보. 어이없어. 옛날에 우리 이 건조기를 건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사용했었어요. 건순이. 자, 7시간으로 한번 맞춰주도록 하고. 자, 여기 위에다가 자, 요렇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상마디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해놓을게요. 나 말이야. 자, 그리고 저희가 먹을 요 가물치는 자, 요 후라이팬에 그냥 구워서 베리 그냥 라이트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가물치 식감 자체가 닭이랑 비슷한 식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리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살짝 온. 자, 기름 륵싹 륵싹. 아, 라이트하게 먹는다면 자꾸 뭘 뿌리는 거야? 아니 소금. 소금 왜 뿌려? 로그 뿌려줘야지 그래도. 손으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미 됐어. 여보가 시킨 거야. 예. 예스. 이거 봐라. 은혜야, 손으로 해? 어. 예스. 봤어? 아, 포화하는 거 짜증나. 예. 마지막 하나. 봐봐, 이거 봐봐. 닭고기 같지 않아? 육질이 엄청 단단합니다, 이 가물치는. 생선 원래 이렇게 하면 좀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집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노릇노릇하게 됐습니다. 바로 터먹. 자, 오 예스.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돈가스야, 은혜야. 결 보세요, 이거. 제가 아는 생선 중에 가장 육질이 단단한 게 가물치거든요. 한번 먹어봐. 아, 은혜야. 나 원래 이렇게 찌끄맣게 먹어. 그래, 너 공주잖아. 작은 아갈 공주. 좋게. 맛있지? 진짜 돈가스 같다. 조금만 더 먹어봐. 좀 두꺼운 거 이거 한번 집. 몇? 진짜?
뭔데? 설명해줘. 진짜 돈까스 껍질 뺏겨내고 그 돈까스 고기만 먹는 느낌이야. 그렇지, 생선 안 갔지. 응. 자 이제 저희 먹었으니까 분바야랑 아오 좀 주러 갈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퍽퍽하기 때문에 애들이 물기가 좀 있어야 목에 잘 넘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타야 하고 물을 조금 적셔줄게요. 과연 먹을 것인가? 분바야가 입맛이 까다로워요. 물 갈아줬습니다 여러분. 숨은 개 참으면서. 야야야 은혜야 얘 난리 났다. 난리 났지? 먹을 거야? 먹어봐. 오오 뭐뭐 그렇지. 응, 공룡의 후예야. 어때? 단단하지? 어? 별론가? 어? 별론가 봐. 별론가 봐. 야, 니 때문에 이거 왕복 6시간 갔다 와서 잡아온 거야. 먹어. 먹겠다 먹겠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민한 도마뱀이 있나? 밀어 먹나 안 먹나 딱 볼게요. 이건 원래 좋아해요. 오오 이거 봐 맞지? 바로 먹지?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크 쓰는 거야. 밀어 미쳐 요거를 주는 거지. 진짜 예민하다. 와 그래도 일단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엄청난 미식가 같습니다. 한번 먹고 나서 생각보다 별로인 거야. 아오는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아오 이거 봐, 아오가 지금 어제 저희가 너무 막 목욕질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 줄게? 너 먹어 지금. 분바야 입에 닿았던 걸 내가 먹을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은혜님? 자 그럼 그러면 이제 10시간 뒤에 상만이한테 줄 가물치가 마르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만이도 안 먹거든? 상만이가 제일 예민해요. 상만이 진짜 안 먹어요. 아무튼 10시간 뒤에 상만이가 제발 한번 먹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봐 7시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제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해라. 24시간 초자버릴게요. 24시간 뒤에 봐요. 와상 와사. 넌 진짜 안 먹으면 가만 안 둔다 림랑만. 자 여러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오, 좋은데? 오, 이거 보세요. 약간 먹대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어이, 상만이 좋아하는 냄새 나는데? 오, 괜찮아. 상만아, 이거 먹자. 응. 이거 봐봐. 상만아, 이거 먹어봐. 아빠, 야, 상만아, 이거 먹어. 그렇지. 먹어. 먹어. 먹으라고. 먹어. 먹어, 상만아. 이런 그럼 결국 가물치를 먹은 건 나밖에 없어. 내가 동물이었어. 빵요. 한 번만 먹어봐. 그렇게 예의상 할 건 먹지 마.